오늘 1장 7절 말씀을 옛날에 제가 하면서 이제 그 옛날에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증거한 게 아니고 예비하셨다는 그 예비했다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도대체 뭐길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듣는 피 소리를 듣긴 듣는데 피의 권세가 크다고 얘기는 하는데 무엇이 어떻게 돼서 크고 어떻게 돼가지고 그 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와 풍요함과 그 뜻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강의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잠깐 우리가 하는 한 20분 정도 이렇게 쉐어링하는 시간이 되어서 깊이는 할 수 없지만은 그 시간 되는 대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홍포를 입습니다. 이 붉은 홍포를 입으세요. 이 홍포의 미닝은 뭐냐면 임금이나 왕들이 제사장이 입는 옷의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대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맞기 전에 채찍으로 매를 맞습니다. 그 채찍으로 맞았을 때 그 채찍에서 흘리는 피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 그 피의 권세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가 면류관을 쓰시고 이제 나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가시관은 왜 썼느냐? 가시관을 썼는데 이마에서 흘린 피는 왜 피를 예수님께서 흘리셔야 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 때문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그분이 흘리셨나?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이 가시관과 인간이 쓰는 면류관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참 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세상의 임금은 왕관을 쓰고 금으로 된 관을 쓰고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합니다. 이거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며 나는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임금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온 임금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보면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다 하는 그 십자가 위에 팻말이 붙잖아요. 그런 왕이 상징하는 그 가시 면류관, 그 가시 면류관이 결국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두뇌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육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해결시키는 능력이 그 피의 권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습니다. 거기서 흘린 피는 왜 예수께서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만 했나? 그 박히면서 고통을 참으며 흘렸던 그 피는 과연 나에게 어떤 것으로 역사하는 건가?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뜻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세워심히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과 발이 하는 이 죄는 세상을 가로가면서 우리 평생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권세가 아니면은 우리가 세상에 짓는 이 모든 것에서 끊어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못으로 박혔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래야만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러나 너는 나와 같이 대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는 자가 아니라 믿고 내 손만 붙들고 따라와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옆구리에 창에 찔립니다, 주님이. 왜 옆구리에 창에 찔려요? 영에 창에 찔려보니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더라. 물과 피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거라고 의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런데 물과 포도주는 성경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마시신 주님의 기적이나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그 첫 자손이었던 아벨과 가인의 죽음에서 피를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예수님이 흘리는 피와 물, 이 피와 물의 상징을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의 모든 제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주님의 그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그 두 가지를 합쳐볼 때 물과 세례는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성경 66권의 모든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권세를 통합해서 종합해 볼 때에 그런 것들을 상징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옆구리에 창에 찔릴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부활하시는 주님이시죠. 그 다음에 흰 세마포에 옷을 우리가 갈아입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옷은 보면은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피 뿌리는 옷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님의 피가 옷에 뿌려진 그 옷이래야만이 세마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66권이 아주 많은 것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대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다는 그 역사의 한 과정을 보면서 피가 우리에게 상징하며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머리부터 발까지 채우시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건 뭐 옳지 않다 저건 옳지 않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이저 스트럭처 프레임을 보면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관계가 맺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뭐 방언의 역사니 뭐 죽음은 있니 없니 그거는 나중 얘기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목전에 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때 너는 나의 피로 산 자다. 너는 내가 내 피값으로 너를 구원한 사람이다 하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지옥의 자식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거하는 생활로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동거함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다른 세계에서 그 다차원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드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은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풍성함은 리미트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것이 요것뿐이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언리미티드예요. 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는 만족함에 도취됩니다. 이 만족함에 도취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기도하며 골방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지금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은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종들의 모습이, 그 종의 아름다운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더디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고 누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천국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며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들고 밀고 있다는 체험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피에 관해서 하이마라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피의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의 뜻은 뭐냐면 혈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 혈통을 갖다 DNA라고 그러죠. DNA가 같으면 같은 패밀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혈통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 태어났다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속죄하고 나를 구원시켰다는 그 말씀의 그 섭리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DNA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원하고 기쁘게 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죽은 사람 위에 피 제사를 최초에는 시신 위에 뿌리는 피를 뿌렸어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피를 죽은 사람 몸에다가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믿는 것이 사람의 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도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 양으로 제사를 지낼 때 피 뿌리지 않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사람의 피가 아니고 그때는 짐승의 피 아니에요. 그 피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생명이 있느냐? 내 죄를 다 그 동물에게 씌웠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리면, 성소에 뿌리면은 나도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약에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피 흘림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 계셨다면 우리는 천국, 마른 천국에 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꼭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예, 하나님 목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피에 관한 문제는, 피의 제사에 관한 문제는 신약 성경에만 400번이 나옵니다. 이 400번 나오는 이 말씀 안에 아주 시츄에이션이, 환경과 여건이 전혀 많이 다른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훑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다시 집약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의 피가 그 말씀 안에서 떠나가 있으면은 그건 예수의 복음의 피의 증거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둔갑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의 권세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확한 인식들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는 이 그 기본적인 생리학적으로 이 피도 그 피와 똑같은 피로 단어와 같습니다. 하이마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주님의 피로 다 바뀌어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의 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에서 하이만은 그리스도의 피,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신학적으로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라고 표현을 했고, 고린도전서에 예수의 피라고 히브리서에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베드로전서에서, 그 다음에 주의 피 고린도전서에서, 어린 양의 피 계시록에서, 이렇게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피의 단어를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 내용에 숨겨져 있는 것은 피가 떠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피가 떠나가 있지 않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또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보면은 포도주하고 떡을 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몸은 떡이요. 그렇죠? 포도주는 내 피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만찬 때. 그 떡과 거기 나오는 포도주, 피의 상징. 응? 떡,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과 주님의 피는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떨어질 수 없이 꼭 같이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에는 피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피가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건들을 우리는 성만찬 때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만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주금은 성만찬을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금도 루터란 처치 같은 데는요, 모여서 바이블 스타디만 해도 성찬을 띕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뛰는 교회는 많이 뛰는 거죠. 어떤 분은, 어떤 교회는 분기별로 뛰죠. 3개월에 한 번씩. 어떤 교회는 이스터데이하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뛰어요? 응? 이스터데이하고 또 딴 날 뛰는 날 있어요? 응? 세례식 때. 그렇게 두 군데 뛰는. 근데 세례식 때 그 성찬을 뛰는 교회도 교단마다 좀 다르죠? 목사님 어때요? 거의 다 해요. 예. 그래, 이제 이런 그 우리가 갖는 종교 의식에서 나를 기념을 하라고 했으니까 기념을 하는데, 어떤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고 섰다 하면은 그날은 성찬식을 떼요. 근데 우리 개신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리 이 장로교, 성결교회, 뭐 감리교회 이런 이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왜 그렇게 변했나? 응?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변했나 하는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신 여러 하나님의 종들의 목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하며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 행위 뒤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Holy Spirit, 성령의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하나의 꽃도 중요한 것은 언약입니다. 예? 이거는 너와 나와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새 얘기하면 칸트랙을 하는데 밑에다 씨얼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씨얼도 어떤 데 모자라서 그 옆에다 뭘 해요? 위티니스 세우죠? 그러면서 또 그 뭐라 그래? 롤러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또 싸늘게 하가지고 롤러리가 또 스탬프를 꽝 찍어야 또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죠?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너와 나와 더 굳건한 계약을 맺자. 내 피가 그 증거니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는 주님 양손에 꽂혀졌던 못자국에서 흘리는 피가 내 손에 와서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습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흐르신 그 보혈이 나와 주님의 손에 끈끈하게 붙어가서 굳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손을 붙들고 내 평생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면서 나는 희생제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 피 흘린 제물, 주님의 희생제물,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들은 그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가 나한테 어프라이 시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다시 한번 그 제물에 우리는 한번 포커스를 두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의 목에는 흉하고 아주 정말 비참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그보다 큰 복이 없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잖아요. 그 축복을 내가 속에 가두고 들 수 있느냐, 그 말이 기쁨의 축복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하 다 안수 받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경주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경주하는 자에게는 마지막까지 꼬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를 꼭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목회 그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카운슬링을 더 공부해가지고 없는 사람들 그래서 카운슬링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뭐 마이너리 그 미니스트리를 한다고 병원에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로원에 가서 기도하고 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들이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에게 물으실 때 주님 앞에 이 모습이대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서 있으니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주님이 가라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이 서라면 서 있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푯대가 정립되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지에 가서 오지에 가서 순교를 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에어컨디션이 펑펑 쏟아지는 이곳에서 그것도 어떤 때는 온도가 맞지 않아 덥다 춥다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대로 좋사옵니까? 이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입니까? 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시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이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모든 게 여건이 충족해지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우리 주위에다 보내주시면서 거기서 모든 걸 또 배우고 터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환경이라는 것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 항상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이해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종의 모습이 되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목전에 갈 때 그 앞에 설 때 내가 흘리는 너의 눈물을 봐누라.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힘들고 어렸던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눈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영광과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먹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이 흐르신 피의 값어치와 권세를 찾기에 부족함 데 쓰여지는 아버지의 종들의 모습들이 되어서 이 모습이 전파를 타고 멀리 멀리 전세계에 퍼질 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좌절했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그 피의 권세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이 오고 가는 인터넷 복음 방송 될 줄로 믿사오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